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람이라는 아주 큰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자꾸 옆에서 괴롭히고 침략이 오고 침략이 올 때는 강대국이 약속을 침략하겠죠. 약한 나라가 강대국 쳐들어가 안 쳐들어가 불가능해요. 안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전법에서 공격을 하면 적어도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돼요. 방어가 쉽죠. 이거 훨씬 큰 나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이스라엘 정도야 못당하다고 꼭 침략에 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희한하게 꼭 그 침투하는 길목에 이스라엘 미복에 딱 있다가 딱 그냥 선멸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매복에 있어 보니까 이상하다. 지금같이 이렇게 산발성 철책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옛날에 뭐 그 넓은 땅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로 올지 몰라. 오는 길목을 막아야 되거든요. 딱 막고 있어요. 야 왕이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간첩 누가 어떻게 우리 속을 다 알고 꼭 그 길목에 지킨다냐? 아니까 왕이 왕이요.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요. 엘리사 선자는 왕의 침실에서 송곳송곳 다 알아버립니다. 뭐 그래? 엘리사를 보면 잡아야 될구나.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가 봐라. 도단성이 있다 하니까 이제 야간에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해버렸어요. 완전히 포위했어요. 예, 도가리 된 쥐가 됐죠. 자, 그때 이제 수종된 자가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을 예고산지라. 엘리사에게 아, 내 주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희 함께한 더 많다. 기도했던 여호와여 저희 눈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사환의 눈을 이으니까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둘렸더라. 할렐루야. 아람 나라 밖으로 불말 불병거 수많은 권능의 천사들이 딱 포위하고 있던 거예요. 포위하고. 자, 여기서 엘리사가 저들 눈을 모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그 많은 군인들이 전부 봉사가 됐어. 어쩔 줄 몰라. 이 따라와. 그래갖고 사마리아 성에 딱 해갖고 전부 포위해버렸다. 내용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악한 영, 마귀, 귀신, 이런 미혹의 영, 이런 이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항상 주위에 둘러 진치고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체력이 강하고 지식이 많고 그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영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야 돼요. 천군 천사가.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의 천사가 한둘은 다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능력만큼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거느린 천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막 군단 천사를 막 거동해가지고 아람 군인보다 더 많이 대동했다. 자, 여러분 천사는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고이고 다녀야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국가의 전쟁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일도 똑같아요. 남편의 변화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모든 이 고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이 어둠의 영과 싸움이에요. 영과 싸움. 그 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봐도 성령 충만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야 엘리사 대단하다. 근데 엘리사가 순간 번쩍해갖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난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인간은 만남이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자, 엘리사가 누구 만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오게 됐어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 하늘에. 근데 그럼 엘리야가 뚝딱 만들어졌을까? 하나 엘리야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요. 그리 시내가에서부터 훈련시켜요. 까마귀가 날라둔 거 먹고 그 숨어있는 시내가에 숨어있는 기가 있어요. 죄 정도요. 아무도 알아준 데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몰아간 데도 없고 알아준 데도 없고 숨어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난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 있어야 되고 고난에 있고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쓸쓸하게. 근데 사실 그때가 영적으로 연단 훈련의 기간을 잘 거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또 금방 오는 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 통과를 하니까 시냇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또 산에서 과부집으로 보내. 부자집도 아니어도 과부집. 거기서 또 밀가루 그 기름 한 병으로 먹고 죽으려는 사람 축복해 줘갖고 또 기름 물가루 안 떨어져 계속 3, 6일 동안 그냥 거기서도 엘리야가 훈련받은 거죠. 그건 계속 기도응답 기적 날마다 그 삶을 통해 쭉 훈련돼가지고 드디어 아방 때 그냥 하늘에 불이 뜨니 엘리야가 탁 나오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불의 사자가 능력의 사자가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냇가 통과하시고 옛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여러분 지금 환경이 나는 정말 그린 시냇가처럼 숨어있는 시간이에요. 나는 달방 생활하고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막 그런 상황이라더라도 그때 하나님 만나러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 다 있어. 요셉도 감옥에도 가지고 다윗도 쫓겨다니고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이 전부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뭐 야곱 전부 다 그렇게 모세는 뭐 40년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이 크고 깊은 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크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만드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누구야? 아멘 좀 해봐. 아멘. 말은 아멘 해놓고 훈련 받으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언제나 끝난다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만나긴 했는데 나 죽겠네. 빨리 천국이나 가면 쓰겠네. 여러분요. 감사로 이기셔요. 저는 성경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이기셔요. 예. 그 이밤에 그래도 다 나는 감사해.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과 소중하고요. 여기 와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이긴 거예요. 부슬부슬 비 오는데 잠자고 싶지 못 일어나와. 근데 여러분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에요. 금방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아니 응답 안 오더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때가 되면 될 것이고 야,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신앙이 복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를 잘 만났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만났는데 근데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했는데 그중에 수제자가 엘리사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잖아요. 뭘 원하니? 영감의 갑절을 원하니다.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 그건 엘리야가 시킨 게 아니에요. 당신을 취하기 전에 내가 올라가기 전에 뭘 원하느냐? 영감의 갑절. 야, 당신의 반틈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요 시편 80편에 네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저울이라 하다. 네 입을 높게 열라. 입은 네가 크게 부르고 기도는 해. 채운 건 내가 할게. 하나님이 전능한.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놓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입을 좀 넓게 열라. 아멘이죠.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위대한 일을 계획해야 돼. 위대한 일. 그 필립 브룩스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능력에만 이루고 하지 않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
아멘요. 나는 내 능력이 이 정도니까 이 수준 아니요. 할 일이 이렇게 크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셔. 하나님 전능하셔갖고 아니 그냥 홍해 바닷길을 끌고 와. 그냥 홍해 바다 가르고 싶어. 좋아하셔갖고 홍해 바다 가르가 그런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셔요. 하나님 좋아하셔요. 아멘이죠. 많은 분 아멘을 또 실지는 또 아이고 아이고 그냥 먹고 살면 쓰고 살아오. 대부분 그래. 현실이 안주하고 평안을 지우하고. 그럼 힘들잖아요. 아니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묘미 교제하고 응답받고 물길을 걷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분요 밋밋한 인생 먹고 자고 그렇게 살고 그게 무슨 간증거리가 있고 만난 체험이 있겠어요. 다윗은 쫓겨다니고 죽을 지경이 다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드려야 할 것은 다 골짜기 내려가 봤고 기적의 삶 등이 그게 시편 주옥 같은 말씀 전부 언제 하나님 만났냐 하면 그 고난과 연단 훈련에 죽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다윗은 기도해서 만났고 응답했고 전부 그 내용이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이요. 전부 바울이 매맞고 감옥 갇히고 고통 감 있을 때 기도하고 잠맥게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지지나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 수가 있어요. 멋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그냥 단조로운 인생처럼 참 따보는 거 없어. 단조로 만들거든요. 뭔가 굴곡이 있는데 근데 주님과 동의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갑절을 주셔서 그때에 자 어려움을 구하도다. 내가 나를 네게 취한 걸 보면 이루리라. 그래요. 엘리야가 불병거 불타고 불말타고 하늘 올라가버리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엘리야 옷이 뚝 떨어졌어요. 왜 옷 떨어졌을까? 그냥 산채로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이 썩을 옷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천국은 절대 쓰레기도 없고 이 땅에 못 가지고 가. 그건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육체가 새로 부활돼야지 옷이 뚝 떨어지지 알몸만 톡 들어가 버렸죠. 그냥 거기서 부활해갖고 뚝 떨어진 옷을 가지고 탁 찾고요. 여기서 엘리사가 그 요단강 물치고 엘리야 하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막 쳐들어요. 여기 그때요 엘리야 하나님만 하나님 엘리야만 하면 되십니까? 엘리야 어디 계시나이까? 다 엘리야에 하나님만 되십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 기적 받고 능력 받고 막 별 받고 그런 간증을 하면요. 저 사람은 기요? 저 사람 몇 시간? 다섯 시간? 뭐 나 열 시간 하면 되겠네? 아멘이죠. 해면 돼요. 하면 되지. 하면 되지. 도전 받으셔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영감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엘리사가 한순간에 그냥 불병과 불말을 끌고 다닌 게 아니라니까 그 과정이 엘리야 잘 만났고 엘리야도 금방 만나 그렇게 급조가 없어. 전부 시간이 흘렸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영감이 갑절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그 옷 떨어진 옷 가지고 물을 치고 막 들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이더라도 막 그때 물이 척척척 흘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도전한 사람이 문 이르더라고. 아멘요. 수동적인 사람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음 모험이더라고. 모험 도전하고 그래서 능력임에 이제 역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 무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한 20년 30년 만에도 요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서 확 오늘 여기가 아람 나라 쳐들어가고 쳐버리면 다 죽어. 내가 국가, 나라, 민족은 정책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삶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돼요? 동생이 통과돼버려 국가에 지금 하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 이게 말도 아니, 이게 말도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현실이 지금 통과되면 끝나버려요. 교회 죽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교회 끝나버려요. 전부. 20년이면 완전 문 닫아버려요. 전부. 아니, 동성애하고 남자나 여자에 살아가고 그러면 지금도 지금 자손이 수가 적었고 어떻게란 말이요. 마격사죠. 그걸 법을 통과하는 것이 현대 문명의 문화인으로서 인간의 할 짓거리냐고.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근데 그것 좀 반대하자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막 지금 개인 혼자 경건생활 무슨 소리고 있어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기도를 하고 이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단을 묶어버리고 싸우고 아, 왜 우리만 이래? 아니요. 이거 영적 눈을 떠야 돼요. 나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사환도 복받았다 봐. 누구 사환이냐가 중에 엘리 사환이었거든. 눈을 보게 앞서 어이구 불병 불말 바라서 와 이게 수만 천군 천사를 사환도 받잖아요. 엘리사 사환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죠. 영계를 안 사는 길 같이 가야 내가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아라고. 어? 옛날에 나 이 세인자 때는 이런 문제 없었어요. 뭐 나라면 그때는 혼자 기도 안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아니라니까. 다 죽는 시대라니까 시대가. 아람나라 들어오고 똑같아. 끝나버려 그냥. 다 죽어. 자, 그래가지고 나는 감사한 것이 이 영적 싸움인데 예, 지난 국가 그 금식할 때 예, 신령한 그 몇 분 얘기 쭉 내가 누구라고 말하네. 종합해보는데 우리 교회 주제가요. 천사가 얼마나 큰 천사가 예배당 3분의 2 정도 크기. 그 얼마나 크겠어요? 한 20m 정도 높은 천사가 쫙 들고 막 이거 싸움 붙고 막 얼마나 피터지게 첫날 둘이 막 싸우더래요. 다 본 사람이 있어. 이야, 대단하다. 야 나는 무섭더라고. 그거 다 봤더라고. 여기서 북한에서 기도하니까요. 잘 들으셔요. 북한이 기도한다고 뭐 되겠냐. 기도하니까 천사가 쭉 올라가대 북한으로. 북한 수용소에 정치병원에 감옥 같이 다니자 예수 믿다 감옥 같이 다 막 대면서 위로해 주고 다니더래. 봤대요. 또 한국교회 깨달아 기도하니까 이 천사가 한국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돌아다니더래. 할렐루야. 믿으지 마음을 해봐. 본다 이게 우리가 기도는 구체적이에요. 실질적이에요. 실질. 근데 놀라운 것이 무서운 게 무등산에 무등산 큰 용하고 붙었대. 우리가 싸움이 그 무등산 용이 5.18 용이래. 막 별 얘기 어쨌든 간에 그래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용을 싸우고 죽이고 막 피 터지게 싸우더래요. 근데 셋째 날 불이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냐면 WC 조합을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울었잖아요. 그 역사가 나 그분이 막 울었어요. WC 자기가 모르고 참가했다고 막 우는데 공중에서 하늘이 쫙 열리더래요. 근데 불이 쫙 내려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어요. 아멘이죠. 이겼기 때문에 그 춘천에 그 권사님도 와서 그렇게 우리 안디옥교회 때문에 감격받는다 막 그러고 몇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이걸 알면 아, 신앙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제가 어떻게 다 얘기를 못해. 그냥 한번 듣는 거 이거 그때 얘기하다가 시간 나가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이제 포위를 해갖고 잡았는데 예, 왕이 이건 눈 감은 사람 죽이는 거 쉽잖아요. 지리까 지리까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자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째 지리까 떡과 물을 좀 먹게 하시고 주인을 돌려보내소서.
한 20대 된 청년들, 자식들, 누가 그 애들이 뭔 죄요? 왕이 가랑, 지금 군인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뭔 죄가 있냐고, 북한의 군인들 뭔 죄가 있냐고, 그 오라니까 군대하고, 근데 그 젊은 아이들 죽이면 쓰겠냐고. 그 죽이면 또다시 복속이 계속 복수하면 건데. 그래서 떡과 물을 먹이서 다 먹여줘. 그리고 다시 보냈더니 다시 아름다운 안 찾아들어왔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사랑으로 해결하세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고, 사랑의 성령이고. 자,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한 것이 사랑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를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에서 하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랑인데, 신비한 것만 보는 것만 좋아하지 실제 자기가 힘들고 사랑하려면 힘들거든. 주어야 되고 섬겨야 되니까, 낮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높임받고 싶은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가짐은요, 섬기고 사랑하고 멀리서가 아니고 내 남편으로 머리로 알고. 뭘로 알고? 뭘로 알고? 여자분들 뭘로 알고? 머리가 얼마나 소중해. 위에 있어. 머리로 알아야 돼. 아멘이죠? 누가 머리를 할게. 나는 모가지요. 그렇게. 모가지가 좋거든요. 흔들어본대. 그래. 근데 흔들지만 말고 밑에 받쳐준 모가지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자분들 좀 따라서 흔들지 맙시다. 한대 흔들으면 아주 어지러워서 못 살아버려 그냥. 아무리 머리든 이게 모가지가 흔들어버려. 지금 여자들 다 흔들어버려. 아이고. 근데 딱 받쳐주고요. 또 아내는 내 몸처럼, 뭐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최고의 사랑이고. 소중하게 아내를 함부로 놓고서 내 몸 때린 거예요. 아멘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내 몸을 소중히 고요. 말씀을 하는 것은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항상 나는 그들 인격이 뭐냐, 남을 나면 아끼고 내가 겸손하고요. 긍휼적인 마음이 참 최고 복이더라고. 나의 도움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결심에 마음이 안 맞을 사람 딱 그냥 에이, 나한테 점수가 안 돼서 잘라버리고 싶어. 근데 아버지, 그래도 내가 품고 어찌겠습니까 하고 품고 사랑해주고 다 보셔요. 아멘이죠. 강한 자 앞에, 강한 자 앞에 강하게 붙어야 돼. 근데 세상에 강한 자 앞에서는 법을, 남자분들 보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큰 소리 치면 사람들은요, 집에서 아내 말 잘 들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친 사람들이 집에서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는 말고 일반적으로 그래 사람들이. 왜냐면 어디 가면 큰 소리 쳐야 살아 사람은. 근데 졸장부잖아요. 밖에서 큰 소리 친 사람들은요, 밖에서 큰 소리 친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쳐요. 진짜 교회에서 큰 소리 따봐. 아유, 그저 그러구나. 여기 있는 사람 큰 소리 치고 저렇게 하구나. 나 다 보여. 여기 있는 사람 말고. 근데 이건 뭐 일반 인간 심리가 그렇다는 거요. 사회에서 큰 소리 치고요, 밖에 큰 소리 친 사람은 조용합니다. 예, 거기서 풀어불거든. 풀 데가 없어. 집에서 불고 있고 교회에서 불면 쓰겠냐고. 여러분 청기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에 동감되고 아멘 말해봐. 그렇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은 아니요. 우리가 사실 그 뭐냐, 말씀도 한 것은 그자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뭘 생각하냐면, 엘리사가 엘리사다운 엘리사의 멋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아람 나라 군대가 왔었을 때 엘리사가, 엘리사의 진가가 여기서 나오더라 이 말이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거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진가를, 그 영감의 갑절 능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멋있게 자기 실력 발휘를 해버려야지. 우리에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벌어졌다네.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잘 됐다. 맞짱 또 우리 교회가 아멘. 우리 안될게 실력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이죠. 엘리사의 실력, 엘리사 진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꾀죄죄 사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멋진 능력을 그 불을 받았고 살 수 있잖아요. 모세의 모세당 홍해밭 앞에서 모세의 진가가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난 어째 힘드냐고요? 그래, 내가 이때 써먹기 위해서다. 이때 써먹고 훈련시켰다. 이때 써먹기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요, 내 가슴에 그래 불타요. 됐다. 광주의 어둠의 영들과 여기서 맞짱 떠서 우리 이긴다. 금식으로 이겼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막 몰려온 거예요. 그게 최고수들이 온 거예요. 고수들. 자기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왔대. 왜? 가락에서. 근데 광주의 용들 이걸 잡아야 우리나라 지금 정치계 어디서 최첨단의 장소가 뭔지 알겠더라. 여기요, 지금. 잘못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겨야 돼, 여기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감사합시다. 오늘 엘리사가 다른 사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인데 여기 예수님 오셨어요. 여기 함께 하셔요. 우리 함께 하셔요. 응?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당 우리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엘리사의 진가, 엘리야 진가가 어디서 나오냐고. 아합왕에 불이 떨어져야 되고. 모세가 모세다 어디서 나오냐고.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모세다 모세가 나오는 거지. 어려운 문제 있다. 괜찮아. 그래서 기도 좀 해. 달려가. 힘을 길러. 그럼 뭐 엘리사가 이 전쟁 없었으면 뭐. 엘리사가 어떻게 뭐 무엇이 어떤 사람 알아? 엘리사의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 안에 쓰임 받은 거 멋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일이 많고 아니요. 그러면 집에 누우고 있으면 못해요. 육체도요, 운동할 때요, 건강하고 영도 내가 힘쓰고 힘쓰고 쓸 때 영의 능력이 나고 불이 나가는 것이지. 이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제1선에서 이겼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 나는 시간마다 그 춘천 그 김민정고사 얘기를 하고 싶구만. 맨날 그들한다고. 맨날 그들한다고. 그런 사람 있어? 맨날 해도 어째? 아니 진짜 우리가 광주 살리고 한국 살리고 북한 살리고 세계 살린다고 하면 불처럼 가슴 뛰어야지. 가슴 뛰어야지. 그러네요. 북한이 어떻게 무서운 나라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옥이에요. 그런 문제를 내가 저들한테 말해서 하겠어? 춘천에서 와가지고 나는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가슴 뜨겁겠지만은 내가 자꾸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또 온다, 또 온다 하지 마시오. 내 입이 꼭 나올 것 같아. 절전이라고 애쓰고 있어.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 나버리면요, 전기 다 끊어져요. 원시 생활 딱 들어가요. 뭐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통일 원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우리 민족만 비참해. 북한의 탈북자 여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뭐든 줄 알아? 말하고 싶지 않아.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들이 중국에서 배품 받고 팔려된 여자들끼리 그 비참한 눈물 속에 살아요 지금 이제.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말이 되냐고. 우려야지 같이 우려야지 지금. 이럴 때 지금 금식이 쉬우냐고. 용과 싸움이 쉬우냐고요. 이겨야지요. 저는 결론의 말씀은 이제 시작입니다. 멱살 잡았어요.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통일 안 됐거든요. 광주의 영혼을 살려면 광주의 영혼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멀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했거든요. 하겠다는 거요. 기도하자는 거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이미 결제는 났다는 걸까요? 이겨낸 싸움 부활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요. 이때를 위해서 1년, 2년 계속 함께 기도해 정 모임하고 이렇게 계속 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뭐이 보이냐고. 뭐이 보이냐고. 1년, 2년 계속. 응? 그래도 끝까지 했더니 하나님 때가 되니까
지원군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이 광주 용도 싸우기 힘드니까 지원군 한 700명 와가지고요. 팍! 그냥 불을 쏴부르고 간 거예요. 아멘이죠? 그 뒤에 이제 그 진은 깨뜨렸으니까 그 다음 것은 그 사단의 용은 깨뜨려놨으니까 그 잔챙이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내가 답다. 내가 이사에게 주인공 되세요. 이 피눈물 나는 민족 세상에 이 고통 가운데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이 생명되셔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중심의 주님의 사람으로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